미국 주식 $40 이벤트. 이제 미국 주식 하셔야죠. 미국 주식 거래하고 $40 받아가자. 비대면 무거래 휴면 고객이라면 참여 가능.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미국 주식 거래가 처음이라면 키움증권 홈페이지 이벤트 탭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탑10. 저는 장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희입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네. 빅5 주식 투자 시 체크 포인트는 라는 제목을 할 건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오는 최근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빅5 종목인데 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엄청 올랐죠. 네, 너무 주가 올랐죠. 많이 네.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네. 네. 항상 묻고 싶은 네. 것이 있는데요. 주가는 더 오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샀다가 떨어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가 오르는 거, 많이 오른 거, 많이 떨어진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 것 같다 하면 언제라도 사야죠. 현재까지 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예, 올랐는데요. 예, 예. 진짜 그 규모로 보면 예. S&P 500이 500여 종목으로 맞습니다. 정확히는 맞습니다. 505개인데 예. 5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위 빅5란 거 예. 혹시 본부장님 뭔지 아세요? 빅5 종목, 네. 페이스북, 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맞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넷플릭스만 네. 빼놓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게 빅5인데요. 빅5의 시가총액이 있죠. 네. 빅 다섯 개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커져갖고 네. S&P 500의 하위 네. 350개보다 더 큰 거 혹시 아세요? 그런 리가 있을까요? 5대 5개, 350 아닙니까? 5대 350인데 네. 그게 네. 팩트입니다. 이 그림을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아, 이게 오른쪽에 다섯 개가 네. 바로 잠시 전에 네. 말씀드렸던 다섯 네. 개인데 네. 왼쪽 거 그림 안 보이시죠? 무슨 기업인지. 이거 안 보입니다. 안 일부러 안 보이게 네. 그린 겁니다. 일부러 안 보이게 네. 350개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닫으면. 아이 조금만 네. 티끌이죠. 티끌. 네. 티끌 같이 모아봤자 네. 5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많은 주식 한쪽에 5개 너무 시가총이 네. 커졌고 네. 350개는 계속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죠. 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350개도 웬만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요. 네. 시가총 50위 안에 듭니다. 그러네요. 네. 대단한 이런 이유가 뭐냐면 또 제가 보니까 네.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다 아는 종목이 또 네. 이렇게 올라와갖고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종목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네. 아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 흐름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네. 이번 1분기 실적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목표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목표주가 원래 그 한 달 전인가요? 네. 이들 기업이 약 3% 정도 계량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지금 어떨지 한번 한 달 전이었다고 언제였냐면 예. 한 달 전이 네. 주가가 완전 최바닥까지에서 조금 반등했을 수 있거든요. 3월 23일이 역사적 네. 최저점인데요. 네. 그 다음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났지 네.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회복했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아마존 애플이요. 그 표가 나오는데요. 네. 연간 지금까지 적게 오른 거는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네. 대비 3% 오른 것도 있지만 그나마 오른 게 어딥니까 지금? 예, 그렇죠. S&P 500이 지금까지 한 12% 아직 떨어져 있거든요. 연초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29%, 30% 가까이 올라갔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매일 쓰시죠? 뭐 매일 만나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윈도우 10 안 쓰신 분 계세요? 혹시요? 주위에? PC 쓰시는데. 없죠. 없고 그나마 또 파워포인트라든지 맞습니다. 다 쓸 수밖에 없죠. 저희 예. 작업도 예. 오늘 맞습니다. 다 파워포인트로 작업했는데요. 예. 그런 것도 17% 올라갔는데 말씀하신 것이 그 아까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죠. 연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목표 주가까지의 평균 목표 주가가 네. 아직까지 평균 8%까지 나온다. 평균이. 아 그러면 한 달 전에는 3% 고작이었는데 네. 지금은 투자한다 그러면 네. 8%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네. 있다. 애가. 물론 이렇게 예. 아마 예. 이거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목표 주가 고작 8%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목표 주가의 평균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허무맹랑한 목표 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 높이는 것도 있고 목표 주가보다 한참 아래인 것도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 절반은 지금 가격 대비 아래의 목표 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주 극명하게 자유스럽게 얘기하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과 달리 목표 주가 계리굴이 상대로 적다. 8%만 하더라도 꽤 높은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요 한번 네. 왜 올라왔는지 왜 목표 주가 올라갔는지 한번 깔끔하게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깔끔하게요. 예, 깔끔하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하고 지금의 어떤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상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과연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소했죠. 감소했는데 1분기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들 다섯 개 기업은 보시는 표처럼 약간 그 녹색, 하늘색의 모습이 전년도의 모습이고요. 네, 왼쪽 거예요? 예, 네. 왼쪽이죠. 그 다음에 남색의 모습이 어두운 색깔이 일단 올해의 모습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26%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네. 고작 애플은 1%지만 어쨌거나 플러스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네. 13%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성장했고요. 페이스북 18%로 네. 다 올라왔거든요. 네네. 바로 이게 주가의 원동력이 됐고 지금도 주가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목표주가 올라가는 이유다라고 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죠. 근데 교수님 네.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하는데 잠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보면 아 IBO에서 보통 목표주가를 올리면 그때는 국내 주식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통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주식과 네.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은 네. 그 위아래 즉 네. 사자는 사람도 있고 팔자는 목표주가 사자, 네. 매수 의견, 매도 의견도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네. 하기 때문에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솔직히 목표주가를 내리거나 좀 투자하기를 좀 썰렁하게 얘기하면 좀 비판이 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이따가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네. 앞서 제가 네. 아마존 올해 28%,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매출이 딱 그만큼 늘어났네요. 그러네요. 그 주가 상승과 그다음에 네. 매출이 올라간 폭이 똑같네요. 페이스북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네.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만큼 올라간다는 게 한번 검증이 된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특징이 예. 주가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매출을 중요한 회사도 있고요. 이익이 중요한 회사도 있고 배당이 중요한 회사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앞으로 오늘 네. 첫 번째 시간이지만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네. 그런 것들 매출 어떻게 보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실 주실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나는 우리 IB들이 종목을 사라고 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하는 좋은 기업들은 한번 사보겠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거치셔야 되는데 우리 영문 글로벌에서는 네. 단 하나의 화면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얼타임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네.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문 글로벌을 구동시키시고요. 구동을 시켜야죠. 네, 구동시키셔야죠. 네. 그 다음에 0606 화면을 누릅니다. 0606. 자다가도 기억해야죠. 네. 0606. 0606 누르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면 네. 일단 아마존 한번 볼 건데요. 아마존 보게 되면 차트가 딱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마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보시고 나서 너무 비싸다. 좀 빠지면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00분이면 99분이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매출, 수익 같이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매출과 한번 같이 아마존을 비교해서 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손익 계산서에 가시면 네. 매출, 총 매출 나오죠? 딱 떨어지네요. 예, 딱 누르시면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왠지 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너무 흐릿해요. 예, 또. 너무 흐릿하고 네. 이걸 딱 잡으면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잡고 올려줍니다. 네. 위로 차트까지 끌어올려주면 대박입니다. 오른쪽에 표시할 거냐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표시하죠. 네. 확인 누르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약하죠? 그림이 좀 흐립니다. 너무 흐릿해. 더블 클릭하시면 어디를 떠? 이거 총수익 왜 제목 더블 클릭하시면 예. 예, 예. 하시면 한 좀 뭐 이거 각자 보시는 것처럼 하시죠. 확실하게 할 수 있네요. 예, 저는 3번 굵게, 선택해서 굵게, 예, 굵게 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아마존이 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증가하는 것 같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네. 그때 종목만 바꾸시면 다 보여주고 그럼 본부장님 지금 좋은 거만 얘기했는데 네. 좀 죄송하지만 네. 좀 흐릿한 거 제네럴 일렉트로 혹시 가나 할까요? 제가 이제 그 5년째 디스라는 종목 굉장히 유명한데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기념으로 네. 제가 GE에 대한 화면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엔터 치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라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도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기업들이 왜 올라가는지 네.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것도 왜 떨어지는지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영문 글로벌이 제공한다. 돈 받는다? 돈 안 받고 있습니다. 돈도 안 받고. 아, 돈도 안 받고 그냥 네. 쿨하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이제부터는 여기서 끝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네. 앞서 페이스북 얘기했는데 페이스북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페이스북 빨리 준비해. 페이스북은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이고요. 페이스북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매출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 그러네요. 빠르게
빠르게 이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직선으로 자로 그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네. 이걸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외부에 있는 이 관련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요. 모닝스타에서 갖고 예, 맞습니다. 네. 똑같이 0606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주가는 어쨌거나 보시는 것처럼 등락을 보이지만 네. 매출의 모습은 거의 빨래처럼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냐 말을 할 때 매출이 커진다 그러면 아프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약간 매출이 그림. 떨어진다면 그때 팔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빠지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네. 너무 많은 거 보여드리면 네. 머리가 아프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좀 네. 준비됐을까요?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하 우리 교수님의 최애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 일단 저희가 열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문서 작업도 여기서 하고 우리가 PC를 키자마자 OS를 또 여기서 보기 때문에 OS죠. 예,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매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것 대비 주가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네.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는 네.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보유할 종목에 대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들의 실적을 보신다고 그러면 네. 다시 한번 확신이 들 수 있는 좋은 한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0606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0606 네. 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제가 딱 한번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우리 구독하시는 모든 우리 네. 채널K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시거나 네. 아니면 계속 보유할 건지 아니면 속성에서 파실 때 어떤 번호 기억하셔야죠? 0606 네. 예. 0606만 기억하시면 네. 모든 것의 기본이다. 네. 21선, 51선, 201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0606에서 매출이면 매출, 이익이면 이익, 이익이면 배당이면 배당까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